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낼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5번 타자의 만루 홈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서진 목사입니다.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야구 좋아합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올해 정말 잘하고 있었어요. 응원하는 팀이 어딘지 뭐 벌써 다 표시가 돼 있지만 응원하는 팀이 정말 잘하다가 제가 오프닝을 너무 행복하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마음으로 어제 1위 하던 팀이 2위가 되었어요. 굉장히 우울한 마음이 이렇게 적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고 또 겸허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달 한 달 동안은요 For the Victory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For the Victory. 네, For the Victory는 네 가지 승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또 승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열등감들과 또 패배감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허무감과 상실감들, 우리의 삶을 문득문득 습격하는 이 불청객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교육자실에서 그런 승리에 대해서 정말 나누고 싶다는 영적인 열망을 이렇게 어떤 분이랑 나누게 되었는데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모 목사님께서 저한테 열대야로부터의 승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짜증도 많고 또 습도도 많이 차는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더운데도 불구하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시원한 하루 되십시오. 네, 정말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이걸로 얹어야 되나요? 잘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비교의식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싸워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 그것을 나누는 첫 번째 시간으로 5번 타자의 말로 홈런이라는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5번 타자의 말로 홈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방금 좀 바꾸게 됐어요. 대타의 역전 홈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구 직접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야구에 관심이 없다가 TV로만 좀 이렇게 야구를 보다가 2013년에 처음 야구를 직접 가서 봤어요. 그것도 남들 정말 예매하기 힘들다는 가을 야구 준 플레이오프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준 플레이오프 그리고 코리안 시리즈가 있고 코리안 시리즈 우승하면 이제 그해 우승하는 거잖아요. 근데 준 플레이오프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5번 경기를 하는 건데 3번 이기면 이제 플레이오프로 올라가는 건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내리 2번을
진 상태였어요. 근데 내일이 두 번을 치고 그러고 3차전, 4차전을 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팽팽한 거죠. 너무너무 재밌는데 제가 5차전에 가게 됐어요. 5차전에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작해서 7회까지 선발 투수가 얼마나 잘 던지는지 그 3대 0으로 그 선발 투수가 7회인가 8회인가까지 정말 열심히 호투를 펼쳤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서 야 이거 3대 0으로 오늘 경기 끝나겠다. 이제 플레이오프 올라가면 정말 재밌겠다. 혹시 우승할지도 모르겠다 했는데 지금 미국으로 간 타자 여러분 혹시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몇 년째 홈런왕하고 미국으로 넘어간 타자가 있어요. 박병호라는 타자가. 근데 9회 말 투아웃에 진짜 찾아보세요. 2013년 준플레이오프 무려 5차전. 이 경기 끝나면 한 팀이 올라가는 건데 9회 말 투아웃에 우리 팀이 이기려고 마무리 투수도 아니고 팀의 에이스를 원래는 선발 투수로 써야 되는 에이스를 다음 경기 포기하고 에이스를 마무리 투수로 보냈는데 그거를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에 투런 홈런을 치는 거예요. 쓰리런 홈런이었나 그랬어요. 쳤어요. 와 상대편 4번 타자가 홈런 쳐서 동점 돼서 연장 가면요. 기분이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느꼈어요. 그날 제가 무슨 말을 막 했어요. 뭐라고 막 했는데 그 홈런을 맞고 뭐라고 막 했는데 그 제가 아내랑만 갔어야 되는데 교회 간사님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간사님들이 제가 뭐라고 막 말을 뭐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했는지. 근데 뭐라고 한 걸 듣더니 목사님 말 잘 들을 테니까 화내지 마시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막 엄청 화가 났어요. 막 화나고 막 그러고 나서 경기가 무려 13회까지 가는 거예요. 경기가 11시를 넘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이 준 플레이오프는 경기 끝날 때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그 막 긴장과 그 어려움, 4번 타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9회 말 투아웃에 경기 다 끝났다. 아웃카운트 하나 잡으면 경기 끝나는 건데 그때 상대편 4번 타자한테 공 맞아본 홈런 맞아본 그 기분은 그 절망과 낙심과 상처와 그 모든 어려움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됐어요. 야 경기를 한 방에 뒤집는 4번 타자가 있구나. 이스라엘한테도 그런 4번 타자가 있었어요. 정말 역전을 만들어내는 누구보다 멀리 치고 누구보다 빨리 달리고 누구보다 많은 점수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말 뭐 한 6툴 선수라고 할까요? 그런 선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서 딱 한 명 뽑으라면 가장 많은 성경을 쓴 모세였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는 최소한 6개국어 이상을 자유자재 이상으로 구사하는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을 나와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기르가스 족속 언어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노예 출신이던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어를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모든 이 이방 사람들과의 통역과 외교를 모세가 도맡아서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가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죽을 때는 신명기 설교를 했거든요. 한 번에 한 설교예요. 딱 서서. 한 번에 한 설교를 밑에서 사람이 받아 적은 것만 36장이에요. 그 정도로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뻥을 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위장했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누가 너의 혀를 지었느냐 그 말은 네가 말 좀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핑계 대려면 딴 걸로 돼야지. 늙었다든지 아니면 뭐 팔을 못 든다든지. 사람이 급하게 급조한 거짓말이 얼마나 허접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걸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다가 그 앞을 가로막으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과 함께 바다를 갈랐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홍해를 갖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임팩트가 있었던 기적을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THM, PhD, MBA를 수료했는데 이 사람이 현장 실무 경험까지 완벽한 거예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자였고 모세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모세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칠 수 있는 훌륭한 장수였는데 모세가 떠나고 나니까 모세의 그림자가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비교의식의 그림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일단 외국어를 못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외국어를 잘 못해요. 그는 장수 출신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제일 잘하는 건 전쟁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장수 출신인데 4번 타자 모세에 비하면 그 장점마저 희미해진 거예요.
모세는 싸움을 못했어요. 유일하게 모세보다 잘하는 게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늙어버렸어요. 20세가 된 이후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으니 그가 60세가 이미 훌쩍 넘어간 거예요. 더 이상은 무엇인가에 싸움을 해서 승리할 수 없는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들고 싸웠던 무기가 아직 이스라엘은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청동기 문명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청동기 시대의 무기는 전부 다 돌이에요. 막 어린이 동화책 같은 거 보면 여호수아가 막 칼 번쩍번쩍한 거 들고 나를 따라라 그러는데 사실은 돌도끼를 들고 싸운 거예요. 여호수아는 돌도끼 들고 거의 우가우가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싸워야 되는 민족은 뭐였냐면 이미 철기 문화로 다 넘어갔어요. 돌과 철은 지금으로 치면 핵 보유국과 비핵 보유국의 싸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었죠. 여호수아에게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갈렙이라는 친구였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순화시켜서 어느 주석서에서도 그렇게 쓰지 않았지만 미국의 밑에 있는 사람이 굳이 번역하자면 개똥이 같은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노예였기 때문에 이름을 멋있게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개똥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게 이름에서부터 모세는 건져 올려줬다라는 뜻이지만 모세 이후에 이미 모세를 벤치마킹해서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귀족들이 모세라는 이름을 따라서 썼기 때문에 모세는 굉장히 고급적인 이름이었던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은 이름 자체가 이 철수 뭐 이런 이름 수준 혹은 개똥이 뭐 그런 수준이었던 거죠. 배움도 부족해요. 장점도 잃었어요. 모세의 빈자리는 채울 수 없을 것 같아요. 4번 타자 앞에서 이제 글러브 빼고 자기는 이 경기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서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면 40년 동안 방황을 해서 이집트에서 떠나서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기를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우기긴 해서 우기라서 조금 강물이 불어나 있어도요 한 40m 정도니까 금방 사람이 건널 수 있어요. 수영을 하든 뭐 뗏목을 만들든 사람이 이렇게 어렵지 않게 건널 수 있는 수준의 강이었어요. 한강이 한 1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강의 20분의 1 그 정도는 이렇게 수영장 트랙 같은 거니까 사실 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조금 조금 이렇게 좀 큰 시내 같은 느낌인 수준이죠. 근데 거기를 건너지 않고 모든 백성이 이제 여기를 건너면 약속의 땅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서 이 땅을 정복하고 승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닌데 3일 동안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3일 후 지휘관들 거기서 3일을 망설이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소중한 영적인 진리를 배웁니다. 비록 승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람의 망설임에 대해서 사람은 비교의식과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 두려움과 비교의식을 끌어안고 사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경우 3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유를 몰라요. 지금 이 건너가야 되는데 3일 동안 여호수아가 별거 안 해요. 장막에서 잘 나오지도 않아요. 2절 말씀에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다녔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진영에 두루다녔다는 말 전에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장막에서 이제야 나와서 진영에 두루다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모들이 우리 대장님이 어떻게 하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뭔가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아닐까. 전략 같은 거라기보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3일 동안 충분히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아세요? 마음이 어려우면 집에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힘들면 집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몸이 지치거나 마음이 지치면 사람은 집에서 가만히 있고 싶어요. 격렬하게 정말 격정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이랑 같이 지금 너무너무 예쁘게 나온 저 아울리치에 갔다 왔어요. 아들이랑 저희 아들은 처음으로 이제 12시 넘어서까지 있는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희 아들의 마음속엔 분명히 어떠한 류의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오늘은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제가 원래 계획은 아들이랑 같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거였어요. 은진아, 아빠랑 오늘 교회 가자. 아빠 교회라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웬만한 삼촌 이모들이, 웬만한 삼촌과 이모들이 다 예뻐하기 때문에 다 좋아하는 곳인데 그날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몸이 너무 지쳤어요, 아들이. 그래서 처음으로 저는 아들의 입에서 그런 고백을 들어보았어요. 아빠, 오늘은 집에 있고 싶어. 그러면 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장모님이랑 이렇게 아이 좀 봐주는 걸 막 열심히 알아봐가지고 아이는 집에 있기로 했는데 집에 갔다 왔더니 아들, 집에 있는데 너 심심하지 않았어? 교회 가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들이 세 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 말을 처음 하는 거예요. 연준이도 힘들면 집에 있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난 알게 됐어요. 인간에게 집이란 얼마나 소중한가. 여호수아가 장막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집을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연세대의 어떤 심리학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힘들 때 집에서 벗어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는 힘든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 싫기 때문이다. 사람에게 있어 영혼이든 마음이든 힘든 모습은 그에게 있어 노메이크업 상태와 같은 것이므로 누군가에게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연약해지고 힘들 때 집을 선호하게 된다. 여호수아가 그 집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막, 망설임과 고민과 그리고 비교의식에 눌려있는 장막들에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들어가 봤어요. 아울리치를 갔어요. 갔는데 지체가 아픈 거예요. 저는 당시 대학부에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는 형 이미지였어요. 정말 나름대로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MC를 막 3년씩 연달아서 섬기는 헌신적인. 그래서 아울리치를 갔는데 애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아픈데 또 아픈 친구가 저랑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아주 친한 동생. 근데 그 친구가 열이 너무너무 펄펄 끓는데 주변에 병원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저를 보면서 간절한 눈으로 그러는 거예요. 형, 기도해줘. 형이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그런 얘기는 개인적으로 해야지. 사람 다 있는데 형이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근데 이미지가 정말 기도하고 말씀 읽는 형이니까 막 다른 자매들도 원래 뭐든지 자매들이 부추기기 시작하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축구도 형제들끼리 하면 평화로운데 자매들이 와서 응원하기 시작하면 부상이 생기고 막 이렇게 제가 이게 뭐 어떻게 하지 하는데 자매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오빠, 진짜 오빠가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그냥 딴 데 가서 사역하면 되지. 제가 기도하는 거를 사람들이 저만 손을 얹고 이 비겁한 것들이 지들은 손을 얹지 않고 다 둘레에서 기도는 하는데 문득문득 저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이 얼마나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저의 이 앞으로의 영적인 리더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인데 제가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했어요. 중보기도 팀장이었어요. 또 중보기도 팀장이 지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겉으로는 주님, 하나님께서 모든 열병을 치유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속으로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지금 안 나면 저한테 누가 중보기도를 부탁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를 한참 마음을 다해서 눈물 흘리면서 했는데 열이 더 나는 거예요. 그때 저를 쳐다보는 팀원들의 눈빛은 니도 신학생이냐? 오빠 앞으로 계속 목회할 거냐? 그런 표정인 거죠. 저는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신학도 안 하는 어떤 이름도 잘 모르는 순원인 어떤 여자 그 지체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그 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왜 그냥 있어도 있는 것 같고 없어도 없는 것 같은데 조용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하필 저 기도 끝나고 나서 바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눈물을 흘리고 말도 길게 안 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저희는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열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하셨을까? 아직도 가끔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가득하지만 어쨌든 그날 밤에 저는 처음으로 그 자매가 미워졌어요. 잘 모르는 그 자매가. 그때까지는 저는 태어나서 무슨 자매를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자매를 미워하겠어요? 저는 여동생도 셋이고
여자들은 늘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인데, 그것도 동생인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왜 오빠가 기도하고 열이 더 나서 얘는 막 또 정직한 동생이라,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 아니 형, 더 아파지는 것 같아? 막 그러고. 근데 얘가 기도하니까 나으니까 얘는 왜, 뭐 그럼 같이 하지. 아니면 은사가 있는 거면 미리 좀 알려주지. 내가 덜 민망하게. 쟤 은사가 있나? 쟤 무슨 백그라운드가 있나? 너무너무 막 그 아이를 주시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어려웠어요. 저는 그때부터 아울리치가 하루하루가 그 비교의식의 장막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서운했어요. 하나님, 왜 쟤한테는 저걸 줬습니까? 이게 바로 그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와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겁니까? 하나님이 주로 그런 때 말씀을 안 하시고 저를 어렵게 하시고, 그 시간이 지나는데 제가 아무한테도 그게 들키기가 싫고, 저 조그만 동생한테 제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창피해서, 마치 영적인 질투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였던 가인의 마음 같은 것을 품고 비교의식과 분노와 어려움 속에서 그 아울리치를 며칠 동안 지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한테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너무 질투가 나는 거예요. 누구는 정말 막 엄청 잘 먹는데도, 왜 자매 중에 신진 대사가 얼마나 활발한 건지,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고, 나는 뭐만 먹어도 살이 쪄요? 물만 먹어도. 물을 얼마나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물만 먹어도 막 살이 찌고, 저 친구는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고. 한때는 노래 듣는 게 너무 좋고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서 내 인생의 전공을 노래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노래하는 세계에 가보면 우리는 꼭 누굴 만나요? 천재를 만나는 거예요. 아, 맨날 술 먹고 연습도 안 해. 근데 노래하면 노래가 돼요, 쟤는. 이현세 씨가 옛날에 만화 그릴 때 자기가 밤을 새워가면서 정말 그 골방에서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길거리를 똑같이 그려서 스케치를 하면, 정말 맨날 술만 먹던 친구가 이게, 아우, 자기도 만화하니까 나도 그림 그려야겠다, 그리고 그리고 나면 몇 시간 만에 자기 그림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 만한 작품을 만드는 친구가 있었대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그거 아닙니까? 어딜 가나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딜 가나 그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처럼 내 선배든, 아니면 내 후배든, 내 동기든, 아니 무슨 공부를 못하고 노래를 못하면 일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동기로 들어온 애가 관계도 잘하고 막 일도 잘해요, 회사에서.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이 험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절망이 막 빛처럼 사체 이자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일을 못하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거나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손대면 막 열 더 나고, 내가 상담하고 나면 언니랑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막 이런 이야기 듣고.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사람한테 두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있어 그 장막의 3일이 어떤 것이었을까? 제가 아울리치에서 비교의식과 열등감의 이 장막 속에 갇혀보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나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계속 이유를 찾고 싶어요. 왜 제가 하는 거 나는 못할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저 친구가 하는 거 나는 못할까? 여호수아는 정말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장막 속에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7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말하여라.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알아주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주는 게 여호수아에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세요. 저는 이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사람이 알아주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지 않은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사람의 영광을 찾아다니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영광, 사람의 인기라는 건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니까. 그런데 사람의 인정과 격려가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12회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고 이 여자가 나왔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질문을 제자들한테 던지는 것으로 이 여자의 회복을 선언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누가 나왔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건 마치 그런 거예요. 저희 아들이 레고를 만들면 늘 만들어 놓고 이게 뭔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설명을 합니다. 아빠 이건 공룡이야.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와, 이거 누가 만들었어?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아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가 이 공룡 연준이가. 그럼 제가 야, 진짜 우리 연준이 잘 만드는구나. 만들 때부터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치 몰랐던 걸 아는 것처럼 야,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아빠가 아이가 누가 만들었어? 라고 말할 때는 이 격려를 배가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여인이 누가 손가락을 대었느냐라고 물을 때는 이 여인을 향한 아버지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 여자가 낳은 걸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됐어요.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로서 계속 하혈을 하니까 혈루증을 알아서 이 여자가 아래로 계속 피를 쏟아서 발목마다 피가 흥건하고 지나다니는 곳마다 피가 떨어지니까 그 당시에는 막 제대로 된 속옷이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으로 된 성가대 옷 같은 걸 이렇게 입고 다니는데 밑으로 막 떨어지죠, 피가. 그럼 사람들이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야, 무슨 병이 옮을지도 몰라, 저 여자가 저주받은 여자야, 가까이 가면 안 돼. 예수님은 그 여자의 육체적인 질병 이상의 것을 고치고 싶었어요. 그 여자가 당하고 있었던 그 사회적인 어려움과 그 사회적인 외로움에 대해서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해서 그 여자를 찾아서 일으키신 뒤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을 해서 그 동네 사람이 더 이상 이 여자를 정죄할 수 없는 사회적인 치유를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비교의식과 두려움을 고치는 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셨어요. 비교의식과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 그것은 이 민족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마음의 상처를 고치기 위해서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교회는 병원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요.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실패감을 고치기 원해요. 근데 고치고 나서 이유가 있어요. 가야 될 길이 있어요.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아주 보람차고 우리가 이루었을 때 매우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흐뭇함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진짜 행복이 있는 사명과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백성들 가운데 높이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겠다 그랬냐면 여호수아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있었던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그리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그리워해요. 하영조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온누리교회가 굉장히 큰 어려움과 또 긴장감과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과연 하 목사님이 떠난 뒤에도 문제가 됐던 다른 많은 교회들과 다르게 온누리교회는 건강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아직 후임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하셨던 기도회 인도 제목들이 기억이 나요. 다시 모세와 같은 사람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 돌아오진 않는다. 후임자가 누가 되었든 그와 같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이끌어오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 되든 여호수아처럼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훨씬 더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동행했던 것처럼
누구든 여호수아처럼 세워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온누리 교회가 이재용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리더십의 권한을 주셨지만, 저는 하 목사님이 과거에 이끌어 오셨던 것도, 이재용 목사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치유되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목적지를 향해,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세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청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열정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하는 것과 똑같은 이 효과를 주기 위해서, 모세의 비교의식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요단 강가에 레위인과 이 지도자들이 먼저 이렇게 출정을 하는 거예요. 비록 50m밖에 안 되는 강이지만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이 언약궤의 무게가 한 70kg에서 80kg는 좋게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그걸 메고 아무리 그 폭이 좁은 강이라도 깊이는 3m에서 5m가 되는 이 강에 들어간다는 것은 수어사이드, 자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요단강이 발을 디딜 때마다 홍해처럼 갈라지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모세가 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너희를 가로막는 이 모든 절망의 바다가 갈라질 거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보게 하셔서 여호수아를 리스펙트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의식의 가장 큰 뿌리를 사람에 두고 있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얼마 전 올림픽에서 정말 훌륭한 선수였는데, 이 사람이 세계 랭킹 1인데 그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감독과 선수 모두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큰 대회에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수와 개인적으로 붙으면 거의 지지 않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자리가 되면 이 사람이 긴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두렵다, 이 선수가 두려운 게 아니고, 이 선수를 상대로 생각해야 이길 수 있는데 군중 전체를 상대라고 생각하니까 업어치는 걸 수만 명을 업어쳐야 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비교의식과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열등감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두려움에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조언하냐면, 조명효과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조명효과를 벗어나라.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공부 좀 한다는 소리를 듣고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교수 됐으니 오죽했겠어요. 공부를 엄청 잘했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수제 소리 듣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학점을 받았어요. 너무 수치스러운 학점을 받았대요. 3.9. 수치스러운 학점 3.9. 그때부터 그 책을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내가 끝까지 읽어야 될 가치가 있는 책인가? 너무 수치스러운 학점이었다. 3.9. 3.9. 3.9면 저희 부모님이 정말 맛있는 데 데려가서 한우를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야, 이거 뭐 거의 A에 근접한 점수 아닙니까? 너무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자기는 더 이상 공부로 무언가를 이룰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중압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공부로 먹고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부모님에게 그 성적표를 이 심리학 교수가 가지고 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혼날 거를 생각을 하고, 4.3 만점인데 3.9라니. 어떻게 이런 최악의 점수를 받아올 수가 있니? 자기가 별 생각을 다 했대요. 엄마, 이게 등수예요 라고 말하려고 그랬대요. 이 3.9가 평균 3등이라는 등수예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가져갔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성적표냐? 볼 줄 모른다. 치우더니 똑같이 밥을 주더래요. 너무 황당했대요. 그때부터 엄마랑 며칠간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는 자기 성적에 좀 특이한 분이셔서 관심이 별로 없는 분인 거예요. 얘가 무슨 옷을 입고 뭘 먹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대한민국의 다른 어머니들이랑은 틀리게 엄마가 성적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명문대에 들어갔는데도 자기 딸이 명문대에 들어갔다는 걸 한 번도 자랑해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어머니인 거죠. 자기 엄마가 그렇게 이상한 엄마였다는 거를 20살이 돼서 처음 한 거예요. 한 번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직접 확인하려고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송구영 신예배 끝나고 어떤 여자가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정말 영화처럼, 액션 영화처럼, 거의 매트릭스처럼 시공간이 정지되는 것처럼 미끄러져서 진짜 발이 이렇게 미끄러지더니 툭 떨어졌는데 소리가 안 났지만 진짜 소리가 나는 것 같은 그 충격. 더 놀라운 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여자가 다시 벌떡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갔다니까요. 이 여자가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 물론 그 순간에는 다 그 여자를 봤겠죠. 그 순간에는.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진짜 설교 예화에 쓸 거 아니면 누가 그 여자를 그렇게 오래 기억을 하겠어요? 사람은 그런 착각을 한대요. 자기가 마치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연주를 하다가 잘 못하거나 넘어지거나 실연을 당하거나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그렇게 괜찮은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저를 따라주시겠어요? 나는 생각보다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난 생각보다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1년에 몇 번씩. 나 그래서 걔랑 헤어졌어. 정말 너무 슬펐어. 그럼 앞에서 나 어떡하니 너. 그리고 집에 갈 때 다 딴 생각 하잖아요. 아, 그 친구는 너무 힘들지만 그건 그 친구 일이고 넌 그래도 만났다 헤어졌잖아.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가야 되니까. 우리가 진짜 친한 친구의 아픔에도 깊이 슬퍼하는 일 많지 않아요.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식장에 간 것 때문에 막 한 달씩 우울해 본 분 계세요? 남의 장례식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남한테 관심이 없는데 나는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웠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엔 적어도 분명히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나랑 모세랑 비교할 거야. 아, 누구라고 두고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라흐마니노프 다음에 연주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못해 맥도날드에서 주문해야 되는데 내 앞에 송혜교가 서 있어. 그럼 그 다음에 주문도 하기 싫잖아요. 사람이 축구를 해야 되는데 같은 팀에 막 메시가 있어. 막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얘랑 나랑 비교할 거야. 여호수아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하는데 단 한 번도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하지 않아요. 그건 상상 속의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조명 효과를 벗어나는 가장 큰 도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상상 속의 관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겠어? 아, 걔랑 나랑 그렇게 많이 사귀었는데 그 공동체에서 다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는 사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한두 명. 그리고 그 얘기가 잠깐 가십일 순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내 길을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 상상 속의 청중과 상상 속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움은 언제나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큰 공포는 언제나 나의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샤워할 때 진짜 귀신이 있어서 무서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괜히 귀신 얘기 듣고 귀신 영화 보면 샤워하는데 있을 것 같은 거잖아요. 남자인데 샴푸 이렇게 하는데 머리가 길어진 것 같아. 누가 머리에 있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건 다 상상 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한테 엄청 창의적인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좋은 쪽으로 가면 창의력이 되고 영감이 되지만 나쁜 쪽으로 가면 한도 끝도 없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랑 그 친구랑 헤어진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내가 막 신앙 좋아 보였는데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막 어려워할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눈물 흘려서 이렇게 마스카라가 떨어지는 걸 그 형제가 보면 안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한테 사람한테 내가 높여줄게. 그거 걱정하지 마.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넌 나랑 같이 가야 되는 거야. 네가 제일 두려워하는 모세와의 비교의식은 잠깐 내려놓고 넌 내가 맞춰준 시계를 따라서 내가 맞춰주는 길을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야. 너한텐 너 길이 있어. 너한텐 내가 너한테 만들어준 길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지 왜 옆 사람을 자꾸 보니. 3월에는 매화가 펴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청년 때 겨울만 지나고 나면 누구보다 빨리 꽃을 피우는 매화 같은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러나 5월엔 장미가 핍니다. 5월에 피는 장미가 3월에 피는 매화보다 아름다움이 덜하냐? 그렇지 않아요. 꽃마다 피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인생에 주시는 때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달려가지 못하는 게 나를 너무 두렵게 하는 거예요. 상상 속의 청중, 상상 속의 공포 속에서 나를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저는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중요한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늦게 간다 그래서 걸음이 늦는 아이라고 나를 두고 가지 않는구나. 아내와 연애를 하면서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연애는 걸음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걸음이 엄청 빨라요. 원래 엄청 빠릅니다. 처음 연애할 때 힘들었어요. 저는 아내한테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았어요. 여자 왜 이렇게 늦게 걷지?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걷는 거야?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사랑하면 걸음을 맞추게 돼요. 이제는 3살짜리 애한테 걸음을 맞춰요. 청담동에 가면 그거를 한 구절로 줄인 레스토랑이 있죠. 지금도 있을까요? 저 연애 땐 갔었어요. 느리게 걷기. 사랑하기 때문에 느리게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가지 않으세요. 우리보다 조금 먼저 가세요. 조금 먼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 교회와 거리가 약 2000규빗쯤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로 먼저 출발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2000규빗쯤 뒤에 있으라는 거예요. 사실 깃발이나 국기와 같은 상징적인 것들은 함부로 전면에 배치하지 않아요. 전쟁을 할 때. 왜냐하면 깃발이 꺾이거나 아니면 국기가 이렇게 잘려지게 되면 전쟁에서 약간 상징적으로 지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언약궤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먼저 갔어요. 습격을 당하면 이 사람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가는 거예요. 2000규빗이 떨어지라 그랬어요. 왜 1킬로나 되는 거리를 하나님이 떨어뜨리게 했을까? 60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걸 다 보려면 1킬로 이상 떨어져야 돼요. 요단강에서는 그 지형상 강을 향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인데 1킬로 정도 가야만 60만이 섰을 때 맨 뒤에 있는 사람도 그 언약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백성과 함께하고 하지만 이 백성과 동행하고 발걸음을 맞춰주는 하나님이 아빠가 그렇듯이 차가 있으면 차가 있는 쪽에 아빠가 서게 되고 앞에 조금 이렇게 더운 바람이나 이런 게 불면 아빠가 아이랑 같이 걷지만 아이보다 한 걸음 앞서가듯이 하나님께서 한 걸음 앞서가는 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갈 시간을 드려야 됐어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는 키워드 두 개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유를 두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이나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이 얼마나 초조해지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둘째가 태어났어요. 놀라운 경험입니다. 둘째가 태어났는데 둘째가 깨니까 첫째도 같이 깬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둘째를 키워본 사람이 세상엔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첫째라도 안 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모 교육자한테 자식이 무려 셋인 교육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 명을 키우는데 둘째가 깼을 때 첫째가 안 일어날 수 있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선교지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집이 엄청 넓어서 이렇게 땀방에서 재우면 됐습니다. 역시 인간은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은 작은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일어났어요. 애가 일어나고 그 아이랑 이렇게 씨름을 며칠 동안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 조금씩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사람이 처음에 무섭고 힘들 때는 막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첫째 달래다가 둘째 먹이다가 이 막 분유 타다가 뭐 기저귀 갈아주다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뭐 첫째 다시 와서 엄마가 수유하는데 등에 막 질투하면서 어부바 한다 그러면 그거 내렸다가 화냈다가
시간을 드리고 관찰을 하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두려움의 장막 속에 갇히고 비교의식의 장막에 갇히면 근시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저는 아울리치에서 그 자매, 조그만 동생한테 질투심을 느끼고 비교의식을 느낄 때 그 자매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 팀을 통해서 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어려워서 거기 갇히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이 어떤 마음 어려운 거에 딱 사로잡히면, 어떤 비교의식에 딱 사로잡히면 거기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람밖에 안 보여요. 아까 만화가 이현세 씨 얘기를 했죠. 이현세 씨는 과연 그 천재를 어떻게 이겼을까요? 지금은 누가 봐도 만화계의 거장은 이현세 씨잖아요. 그리고 그 천재였던 사람은 지금은 무명이에요. 이현세가 후배 만화가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천재를 만나거든 지나가게 해라.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 그리고 너는 너의 시간에 맞춰서 너의 일을 그냥 해라. 그러면 너의 때가 온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무슨 시간? 큰 그림을 보는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해서 묻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그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의 큰 그림 마지막으로 그려본 거 언제세요? 내일, 내일, 다음 시간, 다음 시간, 스케줄러에 써있는 거, 써있는 거, 그런 거 생각하느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이끄시는지 그 큰 항로를 놓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1km면 한 20, 언약궤를 맸다고 가정할 때 한 20분 정도예요. 20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그 언약궤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는지 내게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꼭 여러분의 일주일 중에 반드시 핸드폰이나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을 다 끄고 공원이나 아니면 벤치나, 공원은 요즘에 너무너무 더우니까 카페나 조용한 도서관 같은 데 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이 한 장만 놓고, 제가 정말 어려울 때, 마음에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시간을 드리고 싶을 때 했던 건데 종이 한 장만 딱 놓고 거기에다가 내가 고민되는 것들이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보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처음엔 머리가 탁 열린 것처럼 정신이 없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묵상이 자유로워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묵상 이러면 너무 어려운데, 묵상은 고민하고 염려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도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합니까? 굿와이프 보고 전도연 씨의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전도연 씨의 가정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별은 내 가슴에가 아니죠. 별에서 온 그대를 보면서 저 도민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지현의 이입도 해보고 수많은 걱정을 하면서 큐티하고 묵상하고, 자연스럽게 우린 이미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냥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적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생각 가운데 개입하시는 때가 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있는가?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다니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장막에 있다가 자기가 서야 되는 지도자의 포지션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행이 아름다운 것은 돌아갈 내 자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행도 아니고 방황을 할 때가 많아요. 청년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상담을 해보면 청년들이 형제고 자매고 찾아와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 하고 있는 공부 그만두고 싶어요. 전과하고 싶어요. 혹은 지금 다니는 직장 저 그만두고 싶어요. 그럼 제가 뭘 물어보냐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떠나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싶니? 뭘 하고 싶니? 그건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속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떠나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건 그 다음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이끌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신앙에서 제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비교의식과 두려움의 장막 속에 있다가 다시 자기가 있어야 하는 지도자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비록 그 자리가 남들과의 비교의식에 너무 많이 휩싸이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비록 그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는 천재들이 득실득실한 곳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학교라도, 나보다 운동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연습실이라도,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무대라도 피하지 말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어머니와 아버지가 미울 수 있습니다. 독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자리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시간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제자리를 그래도 지키는 겁니다. 만화가 이현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자리를 지키면 언젠가는 나도 그 이상의 작품을 만드는 날이 온다는 것을 20년에 걸쳐서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 대부분 기다림입니다. 저도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설교 강단에서 이야기하지만 저도 여전히 기다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신앙에 큰 족적을 남긴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가장 큰 어려움은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길 바라요. 하나님, 내 자리를 함부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가 비록 미친 왕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 궁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그 길을,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울리치가 끝날 때쯤 중보기도 팀장으로서 좌절하고 낙심했던 저는 너무너무 심한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또 동생을 향한 질투심과 그런 저를 바라보는 저 자신의 정죄감에 휩싸여서 패배하기 직전까지 끌려갔습니다. 아울리치는 이틀밖에 안 남았고 제 마음은 수렁 속에 빨려 들어가 있었죠. 마치 샤워를 하고 나면 엉켜있는 머리 때문에 물이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있는 비교의식의 물도 빠질 줄을 몰랐고, 그런 욕조에 발을 담그고 찝찝한 기분으로, 도대체 내가 샤워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모르는 기분으로 나는 여기서 나가야 될지 계속 씻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해결책을 주셨어요. 너는 다시 중보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너는 중보기도 팀장이니까. 너무 단순한 음성이었는데 저는 거기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형식적으로 몸만 머물던 중보기도의 자리에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제는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해서 이 팀을 영적으로 바치지 못합니다.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던 아론과 훌처럼 내가 이들의 사역을 받쳐 주고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손 놓는 것을 잠시 놓쳤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이 팀의 팔 이제 네가 다시 기도로 잡아라. 그러나 그 전까지 내가 잡고 있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그림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 팀이 이렇게 손을 들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인데, 그 팔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잡아줬다 하죠. 중보기도 팀장인 제가 제자리를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동안 주님께서 그 팔을 붙들어 주셨던 것을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제자리 잠깐 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 잠깐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 방황하면서 내 인생을 혹독하게 고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위닝 트랙이 다시 가동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행기가 있어서 비행기가 이렇게 달려서 날아오르게 되죠. 제가 이렇게 무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놀라운 걸 알았어요.
전투기가 이륙하려면 활주로 길이가 한 100m 정도 보통 필요하대요. 근데 항공모함의 활주로는 70m에서 80m인 게 대부분이래요. 그러면 이론상으로는 7, 80m 가다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안 떨어지는 걸까? 여러분 혹시 왜 안 떨어지는지 아세요? 왜 70m, 80m밖에 안 되는 항공모함 위를 달리는데도 전투기는 날아올릴 수 있는지 아세요? 전투기가 이륙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항공모함이 그 밑에서 전속력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서 달려주기 때문이에요. 전투기 조종사가 체감으로 느낄 수 없어서 처음엔 엄청 무섭대요. 활주로가 짧아 보이고 바다 끝이 보이니까. 근데 항공모함을 믿는 전투기 조종사만 전속력을 향해서 달려서 하늘 위로 날아오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시간을 드리려고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려고 작정할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달려가시고 나와 걸음을 맞추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걸음을 맞춘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늦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못한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모세는 자기 평생에 두 개의 성밖에 점령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그의 평생에 무려 31개의 성을 점령합니다. 모세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이었고 모세보다 훨씬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여호수아는 분명히 모세보다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분명히 모세보다 혁혁한 전공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상상 속에 두려움을 주는 청중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제자리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시계가 늦춰지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재능이 남들보다 덜한 것, 내가 천재가 아닌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엉엉 울던 제게 주님 나타나셔서 그때 그 동생의 병을 너를 통해 고치지 않았던 것은 너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감과 자존심을 꺾고 너는 나만 의지해야 하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으로 너를 새롭게 깎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늦어지는 내 인생, 남들보다 부족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미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작정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 무조건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다운 마음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